또 봅시다. 이제는 다들 참외를 딸 겁니다. 자, 온도도 얼추 올라가기 시작했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온도가 증가하면 확실히, 참외 숙기가 빨라집니다. 자, 현재 시간 5시거든요. 자, 보자. 여긴 천장 열렸고, 요 앞에까지 왔을 때는 잎이 엄청 탁했는데, 잎색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잎색은 물입니다. 물. 자, 보자. 결국 얘는 처지는 열매. 뿌리가 처졌거나 콧대에 걸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항상 같아요. 아이고, 얘도 색깔난 게 많구나. 색깔난 게 너무 많으면, 흰가루가 많이 증가합니다. 왜? 건조가 되니까. 자, 색깔이 많이 난다. 다른 말로 뿌리가 약해진다. 그렇게 되면 건조가, 아이고,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자, 그러면 되고, 항상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시기에 겹쳐. 이 시기에. 좋은 다습이라고 보면 돼. 자, 저거랑 얼룩이는 달라요. 딱 보면서 끌킨다. 그죠? 끌키면은 잎을 봐봐. 그러면 딱 총체가 있냐 없냐 체크해야 돼요. 자, 끌켰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 돼요. 자, 잎이 끌킨단 말은 그만큼 뭔가가 많다, 뭔가 이제 2차 피가 있다는 거지. 여기 있네. 자, 한 번씩 보고 약칠까 말까 판단해요. 심하면 연장을 치는 게 맞아요. 봐, 색깔이 너무 많아. 색깔 너무 많아, 색깔이. 자. 자, 그리고 하나 더. 꽃이 생각보다 안 오면 똑같아요.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계속 맹물 주세요. 잎색은 있기 때문에 물만 잘 흔들면 꽃은 들어와요. 자, 그럼 얘들 봐봐. 이 잎 자체가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 그죠? 자, 저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하, 됐나. 아유, 여튼 총체가 많네. 아, 총체님들. 없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자,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균충 생리장애는 없을 수는 없어요. 자, 심하냐 안 심하냐 그 차이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여튼 그래요. 이제는 이 안에 수북하다. 수북해. 색깔 나는 게 수북해. 이게 이미 요 앞에 같이 다 달려서 이제 같이 익는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아이고. 자, 체크하세요. 지금 농가마다 천장을 닫은 농가도 있고 열어놓은 농가도 있는데 순이 뜨는 집은 좀 열어놓으세요. 그게 현명해요. 자, 저라면 하여튼 20도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하여튼 순 보고 판단해요. 예상합시다. 자, 같은 얘기. 골물을 줄지 앞뒤로 물을 한 번씩 더 줄지 판단하세요. 자, 그러면 됩니다. 자, 봐가면서 안 이쁜 건 빨빨빨 따내세요. 그게 현명해요. 내 열매의 결과물은 결국은 뿌리 꼴 물입니다. 체크 하세요. 또 봐요. 잎이 어떻게 바뀐다. 이거 체크할 줄 알아야 돼요. 잎이 어떻게 바뀐다. 자, 그리고, 항상 색깔이 2, 4, 6, 색깔 6개가 몽땅 나버렸네. 뒤에는 없나? 자, 이렇게 몽땅 나버리면 이 주위에 이제 신초가 확실히 줄어든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1m에, 여튼, 없다 없다 해도 2, 4, 5, 6, 7, 8, 8개, 숨어 있으면 10개, 7개는 있어요, 7개는. 7 곱하기 7은 49. 그는 50박스는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게 이제 계속 공존하고, 얘들 봐봐, 얘들. 와, 이게 지금 흰가루야? 흰가루 아니잖아. 아니야. 얘들도 지금 달리는 겁니다. 자, 저도 달리고. 자, 이거 봐봐. 다 당이 불이 켜는 거잖아. 이거를 이제 물을 맞춰내면 돼. 그래. 저는 결국은 토경 양액을 만들 거예요. 그래, 지금 다양한 분들이 중간하면 해가지고 뿌리를 금화 이제 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항상 뿌리 깊이, 분포도, 뿌리 양, 이걸 다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맛, 깊은 맛, 그리고 이제 수량, 이 모든 걸 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뿌리를 좀 더, 깊게, 넓게, 잔뿌리, 이걸 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쪼록,
토경 양액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어우, 놀래라. 제가 지금 어지러워가지고, 조금만 해도 놀래. 자, 아무쪼록 그게 제 기준이고. 자, 같은 얘기, 입색 체크 신초, 입색, 그리고 이제, 아, 꽃, 이거 체크해요. 그리고 열매가 잘 달리냐, 안 달리냐. 요것만 체크해내면 다 되는 거요. 경도, 그리고 색깔, 아, 이런 거 체크하면 되고. 자, 요런 현상들은 엄밀히 따지면 약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좋은 다습에서 지금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알겠죠? 기준 좀 나오죠? 깔포진도 똑같고. 아야. 자, 2, 4, 6. 그래, 순이 살짝 무너지면서 달리면 많이 달린다. 이것도 체크하시고. 됐다. 잘하고 계신다. 자, 뭔가 이 느낌적인 느낌, 느낌을 받아 내세요. 자, 참고하시고. 이상합시다. 자, 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자, 스트레스는 몸을 굳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온몸이 다 아파. 요때는 제가 지금 딱 요때가 숨철이라 가지고 정말 막 이 몸이 감당이 안 돼요. 자, 참고하세요. 잘 달린다. 이거 봐봐, 소복하게 달리잖아. 입 색깔 체크해요. 소복하면 소복해. 자, 이상입니다.